뒤에 if else 문장 그것을 그대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ngif에다가 이렇게 두고 다음에 else 넣습니다. else에서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뭐라고 할까요? 뭐 other meant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other meant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 뭔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라서 보여주고 이럴 때 쓰는 게 ng template이라고 하는 겁니다. template 그렇죠? 이렇게 하고 ng template 내에 p를 하나 두고 그 p 내에다가 뭔가를 두면 됩니다. 그래서 please enter your name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 녀석의 이름 방금 위에 적어놓은 else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요것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샵을 붙여가지고 css 할 때 셀렉터 방식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저 show or not 여기에 할당되어 있던 뭔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얘가 나타나거나 되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됐나요? please enter your name 나타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버드맨 버드걸이었나요? 버드우먼 이번에는 하면은 submit 하면은 welcome birdwoman 받겠습니다. 이게 else if 방식입니다. ngif와 else가 들어간 것으로 해서 간단한 코드를 하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